10월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벌써부터 난방을 사용하는 세대가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요. 작년 겨울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 생활비 부족으로 난방 사용을 줄이고 집안에서 텐트를 사용하거나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가정이 크게 늘었습니다. 저 역시도 작년 겨울에 난방비 상승으로 인해 관리비 폭탄을 맞았기에 올겨울에는 난방 텐트를 구입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작년 겨울 난방비 폭등에도 불구하고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해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은 아파트가 무려 23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개월 이상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은 난방비 0원을 기록한 아파트가 무려 23만여 세대로 집계됐는데 이는 조사 대상에 포함된 아파트 단지 총 236만여 세대 중 무려 10%에 육박하는 세대가 난방비를 내지 않은 건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10집 중 한 집은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난방비 0원 세대 중 12%에 해당하는 2만 7천여 세대는 계량기 고장에 의해 비용이 청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난방비를 부과되지 않도록 고의로 계량기를 훼손한 경우도 29건이나 확인되어 경찰에 고발되거나 같은 아파트 동에서 가장 많은 난방비가 부과되는 등의 조치가 내려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난방비가 발생하지 않은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경우도 2.9%를 차지했는데 문제는 이들 가구는 해당 아파트 세대에 실제 거주하면서 난방을 사용했고 계량기 역시 고장나지 않았지만 결국 난방비는 0원으로 잡혀 이게 뭐지? 라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난 겨울에는 한파와 함께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난방비가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했었는데요.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일제히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등에 나섰고 올해 초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난방비 폭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의 근심이 늘어난 데 반해 한국가스공사 임원들은 전년보다 30% 오른 연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며 서민들의 부담을 키운 것에 더해 LNG 발전 단가까지 높여 한전에 천문학적인 적자까지 야기한 한국가스공사 임원들의 행태를 두고 비난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 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는 난방 계량기를 지속해서 관리하고 관련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올해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벌써부터 난방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지 않길 바라며 지금까지 상암동 튜브였습니다.